생명 탄생의 순간은 저마다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어미새도 한 달을 기다렸다. 세상과의 첫 만남은 늘 힘에 겹다. 난생 처음 세상빛과 마주한 녀석들의 이름은 검은 머리 물대새. 물새로서의 생애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당근을 문듯 붉은 부리에 흑백의 선명한 조화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무도회에 나타난 신사와도 닮아있다. 녀석들의 별명은 갯벌의 멋쟁이. 세계적 희귀저인 검은머리 물대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유부덕. 유부덕은 검은머리 물대새의 동아시아 최대 서식지이자 새만금 다음으로 중요한 물새류의 서식지이다. 유부덕의 바다는 바다로만 머물지 않는다. 바다는 거대한 우주의 힘을 빌어 광활한 갯벌을 만들고 그 갯벌에 기대어 다양한 새들이 생명을 이어간다. 부리 끝이 삼각형의 스푼처럼 생겨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외모의 넓적부리 도요. 세계적 희귀저인 녀석은 시베리아에서 지구의 반을 돌아 호주까지 날아갔다 되돌아오는 나그네 새다. 철새들에게 유부덕은 지친 날개 쉬어갈 에너지 충전소와도 같다. 3월의 유부덕은 생명빛으로 가득한 희망이었다. 유부덕의 봄은 검은 머리 물대새의 화려한 분무로 시작된다. 녀석들 중 일부는 번식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지로 떠나가고 일부는 유부덕에 남아 사랑의 비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의 흥겨운 비행은 구애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섬 주변을 돌며 적당한 알자리를 찾는 것이다. 좋은 알자리는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보다 좋은 산란지를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도 불사한다. 한바탕의 소동 후 평화를 되찾은 섬.
파도를 피해 물대새 한 쌍이 바위벽에 자리를 잡았다. 목을 낮게 숙이고 우는 것은 구애의 표시. 이들의 짝짓기는 산란 중에도 계속된다. 4월이 되자 검은 머리 물대새 부부는 바위 섬 꼭대기에 두 개의 알을 낳았다. 일반적으로 검은머리 물대새는 바위 위에 둥지를 트는데 낮 동안 태양열로 데워진 바위는 자연보온 효과를 내어 알의 부화를 돕는다. 그 때문에 어미새는 한낮에는 알을 잘 품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위벽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모래밭에 엉성하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 녀석들도 있다. 모든 동물 세계가 그러하듯 검은 머리 물대새의 세계에도 냉엄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알자리 싸움에서 밀리거나 처음으로 산란을 한 경우에는 이처럼 바닥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약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것. 바다에는 태양계의 운행에 따라 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처음으로 산란을 한 어미새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번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요행이 바위섬에 둥지를 틀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숨구멍이 열리고 이제 막 시작된 부화. 그러나 녀석들은 탄생과 성장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어미는 두세 개의 알을 낳는데 한 둥지에서 무려 여섯 개나 되는 알자리가 발견됐다. 이러한 경우는 물새들 가운데 종종 있는 일로서 다른 개체가 탕란을 하든지 아니면 암컷끼리 비정상적인 쌍을 맺어서 무정란을 계속 낳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 한 배 산란수보다 훨씬 많은 알을 낳게 될 경우에는 한 개의 알도 부화하지 못하고 번식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알이 부화된다면 약 4주 후 어미는 새끼 탄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짝을 찾고 번식을 해야 하는 텃새들. 쇠제비 갈매기 수컷도 구애 작전에 돌입했다. 먹잇감의 크기는 배우자로서 수컷의 능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잣대다. 물이 오른 크고 통통한 먹잇감에 벌써부터 마음을 빼앗긴 암컷. 그러나 수컷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뿐 쉽게 짝을 맺어주지 않는다. 바짝 애가 다른 암컷. 연거푸 몸을 낮춰 교미 자세를 취해보지만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상 수컷은 여유만만이다. 한동안 뜸을 들이던 녀석이 이제야 마음을 결정한 모양. 녀석들은 짝짓기와 함께 먹이를 전달함으로써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런가 하면 수컷이 가져온 먹잇감에 따라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작은 먹이를 물고 암컷에게 돌진하는 수컷. 먹잇감이 눈에 찰리 없는 암컷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애가 타는 쪽은 오히려 수컷. 그러나 칠전팔기도 암컷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암컷 쇠제비 갈매기는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이를 전적으로 수컷에게 의존한다. 그 때문에 만약 수컷이 형편없는 먹이 공급자로 판단되면 암컷은 가차 없이 다른 짝을 찾아 나선다. 한번 굳게 닫힌 마음이 쉽게 열릴 리 없다. 결국 수컷이 먼저 백기를 들고 말았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야 마음에 꼭 드는 짝을 만난 암컷.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컷은 짝짓기 후에도 먹이를 주기는커녕 유유히 사라지는데. 녀석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행여 암컷이 더 큰 먹잇감을 물고 온 다른 수컷에게 넘어갈까봐 아예 자신이 미리 봐둔 알자리 쪽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작전은 대성공이다. 쇠제비 갈매기는 수컷이 둥지를 판다. 다행히 암컷도 둥지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 비록 모래밭에 지은 단촐한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사랑을 하고 곧 두세 개의 알을 낳아 새끼들을 키워낼 것이다.